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보니까 제가 너무 조금 나갔더라고요. 이렇게 나가면 우리 3개월에 끝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세상, 이 3개의 뜨거운 괴로움이 마치 막 불타는 집처럼 이렇게 뜨거운데 어찌 이 고통을 달게 받고만 있느냐? 이 윤회를, 이 괴로움의 반복, 이걸 윤회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부처를 구하는 것이 제일이다.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만약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는 곧이 마음일 뿐인데 어찌 이 마음을 먼 곳에서 찾고자 하는가? 이 괴로움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괴로움에 허덕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우리가 죽을 때가 안 되다 보니까 뭐 그때 가서 생각하지 여유를 부린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당장 뭐 말기 암 판정을 받았다, 뭐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이 누구나 사실은 시한부 인생이죠. 뭐 아직 한 30년, 40년, 50년 남은 사람도 있겠지만 시간이 길고 짧은 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런 괴로움, 아주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근원적인 괴로움, 그것이 우리 앞에 이제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조금 유효 기간이 긴 것처럼 느껴지는 이 달콤한 행복, 소유, 뭐 부자, 명예, 권력, 지위 같은 이런 달콤한 것에 사로잡혀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부처가 되는 것밖에 없더라. 깨닫는 것밖에 없더라. 이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확연하게 깨닫는 것밖에는 이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부처가 무엇이냐?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곧이 마음이 부처일 뿐인데 이 마음을 어떻게 먼 곳에서 찾으려 하느냐? 이제 우리가 부처, 여기서 마음이라고 했죠? 부처, 마음, 본래 면목, 불성, 주인공, 뭐 참나, 혹은 열반, 해탈, 뭐 열애장, 뭐라고 해도 그건 다 이름일 뿐이죠. 이름일 뿐입니다. 이름은 뭐라고 붙여도 상관없고 뭐 붙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굳이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따로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컵 하면 이렇게 우리가 컵을 마음으로 그림 그려서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크 하면 이렇게 마이크를 그림 그려서 우리가 이것이 마이크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모든 언어는, 말은 거기에 따른 대상이 딱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불성이라고 하든, 자성이라고 하든, 열반해탈이라고 하든, 이걸 이제 육조 스님은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신 것처럼 본래 한 물건이 아니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다라는 식으로 방편으로 한 물건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건 어떤 물건이 아니라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귀로 그 소리를 듣거나 할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출세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깨달음, 법이라는 것은 세간의 도구, 눈, 귀, 코, 혐음 뜻으로 접촉할 수 있는, 접촉해서 확인할 수 있는, 눈, 귀, 코, 혐음 뜻으로 접촉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경계라고 합니다.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여섯 가지 경계. 근데 이 법은, 마음은, 부처는 경계가 아니다. 경계처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이 있는 거면 이 모양은 뭐야 하고 이름을 딱 정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마음은 깨달음,
부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그냥 이름을 정했을 뿐이지, 이름으로 그냥 그렇게 부를 뿐이지 거기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지만 또 뭐라고 불러도 어긋납니다. 그것을 그나마도 이제 방편으로 중생들에게 이 법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비방편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자비심에 의해서 방편으로 이 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로 설명을 해줌으로써 조금씩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방편으로 도대체 이걸 뭐라고 불러야 좋을까 했을 때 보통 선에서는 마음이다 라고 많이 부릅니다. 마음이다. 그 마음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헷갈려요. 내 머릿속에 마음이 뭔지에 대한 이미지가 딱 그려져 있거든요. 우리 누구나. 내 마음? 내가 쓰고 있는 이게 내 마음인데? 우리 마음 하면 보통 우리가 느끼는 마음은 수상행식을 마음이라고 불러요.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걸 이제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생들은 오원을 나라고 동일시한다. 이게 중생들의 허망한 망상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마음하면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수상행식을 마음이라고 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그 색수상행식 할 때 이거 수상행식이라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는 개공이라고 하잖아요. 오는 무상고 무하다. 실질적인 어떤 진정한 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의지 의식도 아닌데 우리가 마음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마음하면 내가 늘 쓰고 있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하면 어디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죠. 마음은 내가 늘 쓰고 있는 건데 늘 나한테 있는 건데 하고 나와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가깝게 느껴지고 친근하게 느껴지고 이런 어떤 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이 불성, 벌레 면목, 자성, 열반 해탈의 이 자리를, 이 법의 자리를 마음이라고 이름 붙인 것 뿐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보고서, 부처는 곧 마음일 뿐인데 하는 이 마음을 보고, 이 말을 보고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마음, 그거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이 마음, 여기서 마음이라고 했을 때 느낌도 아니구나. 생각, 의지, 의식도 아니구나.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표현한 무언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생김새도 없고, 크기도 없고, 색깔도 없고, 남녀라는 차이도 없다. 나와 둘로 나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불이법이라고 하죠. 둘로 쪼개질 수 없다. 내가 저것을 알려고 하면 아는 나와 아는 것이 둘로 나뉘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은 둘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를 뿐 한단 말이죠. 모를 뿐. 이제 이 첫 구절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법입니다. 서운을 공부하는 방법 아닌 방법, 길 없는 길입니다. 이걸 이제 가나선에서는 화두라고 하죠. 즉 이 화두라고 불리는 이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마음이라고 이름 붙인 이것이 도대체 뭘까 하고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뭔지를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을 발심이라고 합니다. 발심. 그런데 이 마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건 세간이 아니라 출세간이라고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세상의 도구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눈으로 열심히 바라보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세한 소리도 열심히 들으면 들을 수 있어요. 냄새 맡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근데 이 마음은 눈 깊고 흉엄 뜻으로 색성향 미촉법을 파악하듯이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즉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을 파악하던 방식, 눈 깊고 흉엄 뜻이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 아는 방식, 그 둘로 나뉘는 것을 통해서 깨닫는 방식,
이걸로는 가 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눈, 귀, 코, 현몸, 뜻도 없고, 반야심경에서도 그러죠. 색성향 미촉법도 없다. 주관 객관이라는 건 실체가 아니다. 눈, 귀, 코, 현몸, 뜻과 색성향 미촉법이 인연 따라 인연 화합했을 때, 뭐, 안식, 이식, 비식이라고 하는 허망한 의식이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될 뿐이다. 그것은 인연 가합이다. 인연이 거짓으로 화합된 것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렇게 마음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이 수심결은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느냐?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마음을 볼 때, 모른다. 나는 이 마음이 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아직 견성하지 못했다면, 성품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 마음이 뭔지 모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세? 모를 뿐 하는 자세. 숭산 스님께서도 오직 모를 뿐 하셨죠. 이먹고 하는 게 뭐겠어요? 화두에서 가장 많이 쓰는 화두, 이먹고. 이 마음이 뭐냐? 진정한 내가 누구냐? 근데 이것은 둘러나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알수 있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의 조작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공부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유의 조작이 아니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비인비과다, 인과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느냐? 공부를 안 하면 되겠네? 안 한다고 하면 또 어긋난다. 이렇게, 이 말은 뭐겠어요? 이렇게 하라는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서도 안 되고, 그런 하지 않아서는 더욱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금강경도 그렇고, 경전의 가르침들, 뭐, 중도나 이런 것을 가르칠 때 보면, 이것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다. 있는 게 아닌 것도 아니고, 없는 게 아닌 것도 아니다. 하면서, 이런 식의 표현, 열심히 해도 안 된다. 그런 하지 않으면 더안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이제 중도적인 표현인데요. 이런 식의 표현을 굳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머리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는 거면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죠. 방법을 딱 주고 그 방법대로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게 인과잖아요. 근데 이 공부는 비인비과다.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나는 정상에 도착하는 방법을 깨닫고 싶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미 도착해 있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나는 서울에 도착하고 싶어. 자기 허망한 망상이 나는 서울에 도착하지 못했어라고 망상을 하면서 서울에 도착하고 싶어 할때 도대체 어떤 방법을 써야 도착할 수 있을까요? 이미 도착한 사람인데. 이미 도착했다라는 사실을 그저 확인하면 끝나는 것이지 도착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없습니다. 이 깨달음에 이르는 아주 확고한, 이것만 하면 딱 도착한다 하는 그 방법, 그런 거 없다. 그 방법을 찾으려고 우리는 기어코,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스님의 수행법은 뭡니까? 하고 기어이 물어보는데, 그런 물음은 바로 둘로 나뉘는 이법, 분별하는 의식에서 나온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그거 분별만 익숙해 있으니까 항상 방법을 찾아요. 이것은 그렇게 방법을 통해 갈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느냐? 꽉 막혀야 된다. 몰라야 된다. 오직 모를 뿐. 모르는 속에 사무쳐서 꽉 막혀서 모를 뿐 하고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겠고, 방법도 없고, 머리로도 안 된다고 하니까 머리를 굴리려고 하는데 머리를 굴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싶고 답은 내고 싶고 이 마음이 뭔지 확인하고 싶은데 뭔지를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모름 속에 버텨야 됩니다. 그걸 화두를 붙들고 씨름해라 하는 얘기가, 화두를 들고 화두를 들어라 하는 얘기가, 뭐 화두 이먹고 이 말을 속삭이면서 들으라는 건 죽은 화두라 그래요. 도대체 이게 뭔지 알고 싶지만 난 모르겠다 하는 모름에 사무쳐서 꽉 막혀 있어라. 그래서 은산철벽이라고도 하죠. 사방이 철벽으로 꽉 막혀 있어서 한 발도 뗄수 없는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정신적인 어떤 감옥과도 같은 것에
갇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공부지. 유의 조작해가지고 애쓰고 노력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어떤 결과가 딱 나타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선은. 그래서 화두는, 우리가 화두라는 수행법이라고 우리는 배웠지만 사실은 화두라는 수행법이 아니에요. 화두는 방법 없는 방법이고 길 없는 길을 화두라고 이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꽉 막히는, 모르겠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 공부가. 여러분들 어떤 공부를 하려면, 그 공부에서 뭔가 성취를 하려면 자격증을 하나 따려고 해도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도서관 다니고 학원 다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결과를 얻어야 되거든요. 시험 봐서 합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여러분들이 수행법 108배를 뭐 수백 번 하십시오. 금강경 독송을 몇 독 하십시오. 염불을 몇만 번 하십시오. 자선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초기 선불교의 선사 스님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 그냥 꽉 막히게 만드는 법을 곧바로 가리켜 보이는 얘기를 했다. 저게 마음이 부처다. 다 자기 마음을 쓰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너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밥 먹고 길을 걷고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느냐. 지금 뭘 가지고 내 얘기를 듣고 있느냐. 지금 부처를 가지고 잘 듣고 있네. 뭐가 부처냐. 이게 바로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통해서 곧바로 부처를 가리켜 보이지만 도대체 저 양반이 뭔 소리를 하는 것인가. 나는 일도 모르겠다. 도저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저 스승이 거짓말 하는 것 같진 않고 나도 한번 저 사람이 확인한 걸 나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이 간절함, 발심, 이것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버티는 겁니다. 그 스승 밑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자세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어찌 먼 곳에서 찾고자 하느냐? 먼 곳에 없어요. 먼 곳에 있다고 하면, 이 법을 구하기 위해서 인도를 꼭 가야 한다고 한다면, 히말라야를 꼭 가야 한다고 한다면 둘로 나뉘는 것, 이 법이잖아요. 마음을 떠나 어떻게 부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떠나 어떻게 자기의 참 본성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마음은 이 몸을 떠나 따로 있지 않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실 때 우리는 이 교재를 프린트를 했는데 아마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이거를 그 밑에 이제 링크를 걸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그대로 올려드리도록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음은 이 몸을 떠나 따로 있지 않다. 마음은 이 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몸을 떠나서 또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이 말은 사실은 이게 뭐 가깝다 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지만 왜냐하면 전체가 그냥 오로지 불이법으로서의 그냥 하나 일불승이고 한마음 온 우주 전체가 한마음이기 때문에 가깝다 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와 너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은 이 몸을 떠나 따로 있지 않다. 색신은 이 색으로 된 몸뚱이 나의 몸이라고 하는 이 색신은 거짓된 것이어서 이 참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태어남도 있고 죽는 것도 있지만 이 참된 마음은 허공과 같아 끊어짐도 없고 변함도 없다. 그래서 이르기를 사람이 죽으면 100마디의 뼈는 부서지고 흩어져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지만 이 한 물건은 영원토록 신령스러워 하늘을 뒤덮고 땅을 뒤덮는다고 하였다. 여러분, 색신, 이 몸은 왜 거짓된 것이다 라고 했느냐? 여러분, 지금 몸이 나라면,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가장 가깝게 동일시 하잖아요? 이거부터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깨뜨려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불교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지금까지 머릿속에 집어넣어 왔던 모든 고정관념들, 모든 지식들, 안다고 여겼던 일체 모든 것들, 내가 옳다고 여겼던 모든 생각들, 모든 견해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깨뜨릴 마음의 준비를 다지고 이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옳다 그러다 내가 아는 거 이걸 꽉 주고서는 이건 절대 놓지 못해 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공부 진도가 나갈 수가 없다. 사실은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는 모든 생각들, 맞다고 여기고 이건 진짠데 라고 여기는 모든 생각, 그건 전부 다 틀렸다. 모두 다 거짓된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실제가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우리는 사실은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이게 정의라고 생각해서 막 열심히 나가는데 남들이 그거를 옆에서 넌 그거 틀렸어.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막 화가 벌컥 나거든요. 정치도 보세요. 보수 진보 나뉘어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쪽에서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틀렸다라고 하면 발끈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 하나가 틀렸다라고 해도 우리는 발끈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생각이 나라고 착각하니까 내가 공격당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 견해가 틀렸다라고 했을 때 그 견해를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공격당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 마음 공부는 내가 사라지는 공부입니다. 무아의 공부잖아요. 무아의 공부. 불지견이라는 부처님의 바른 견해는 정견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이것만이 바른 견해라고 해서 딱 정해준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생각도 다 할 수 있고 어떤 견해도 다 가질 수 있지만 이게 절대 진실은 아니야라는 당연히 옳다 그러다 생각할 수 있어요. 견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것만이 절대 진실이야 라고 집착하는 순간 그것은 절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삶의 방식을 보면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항상 하시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 번 했는데 제자가 안 해요. 두 번 얘기했는데 안 하고 세 번 얘기했는데 안 해요. 네 번째는 내버려 두십니다. 석가족을 공격하려고 코살라군가요? 석가족을 공격하려고 막 갔을 때 부처님께서 한번 중간에 가서 그 왕을 말렸습니다. 두번 말렸고 세번 말렸는데도 또 진격을 했을 때 어쩔 수 없구나 하고 포기하셨습니다. 즉 부처님의 삶의 방식은 아무리 옳은 거라고 해도 부처님께서 당장 이 상황에서 옳다고 여기는 거라고 해도 과도하게 집착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즉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틀린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견해를 고집하는 순간 세상과 싸우고 남들과 싸우고 심지어 부부가 싸우고 자식과 싸우고 괴로워지기, 인생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게 있을 때, 내 인생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해 하는 게 있을 때, 내 인생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라는 건 자기 생각이죠. 정말 그렇게 돼야 될까요? 내가 그렇게 돼야 돼 하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안 되면 내가 괴로울 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거 겪으셨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A로 돼야 되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이 B로 돼가지고 절망했어요. A라는 걸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B를 선택했을 때 되게 괴로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아, B가 나의 길이었구나. A로 가서는 큰일 날 뻔했구나. B가 진짜 좋은 길이었는데 그걸 그때는 몰랐구나 하고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삶을 잘 사는 거라고 여겨요. 정말일까요? 내가 생각대로 삶이 펼쳐져야만 되는 걸까요?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나는 이번 진급에 반드시 진급을 해야 돼. 이게 옳다고 믿잖아요. 내 자식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A라는 대학에 가야 해. 이 옳다고 믿잖아요. 그 대학에 떨어지면 비참한 거고 삶에서 실패한 거고 낙방한 거고 괴로울 거야. 남편이 진급을 못하면 우리 집안은 괴로울 거야. 자기 생각은 그걸 강요하지만 그게 진짜 맞는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됐는데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 더 잘 풀려나갈 수도 있죠. 삶의 지혜를 깨달을 수도 있죠. 심지어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충격적인 괴로움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너무나도 큰 아픔과 상처를 딛고 무너져 내렸다가
괴로워 죽을 것 같으니까 마음 공부를 찾습니다. 깨달음 공부를 찾습니다. 왜? 이 괴로움이 죽을 것처럼 괴로우니까. 나중에 이 마음 공부를 하고 공부가 익어가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 인생에 가장 최악의 괴로움을 겪었는데 내 인생에 가장 최악의 괴로움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삶을 열어주었다. 내가 그렇게 큰 괴로움에서 절망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마음 공부를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천주교 신자, 무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제가 옛날 같으면 불교? 불교뿐 아니라 종교를 아주 아주 싫어했습니다. 종교인들은 다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게 됐어요? 여쭤보면 내 인생에 너무나도 큰 괴로움과 절망이 와서 그 괴로움이 없었다면 나는 이 공부 안 했을 겁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자유를 내가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스승은 괴로움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괴로움이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나는 괴로움이라고 해석했지만 그게 진짜 괴로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느냐 말이죠. 어떤 분은 위층에서 꿍꿍꿍 내려뛰는 층간소음 때문에 10년을 막 증오심에 불타고 막 살인을 하고 싶은 막 충동에 불타고 이 10년 동안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죠. 이걸 극복하려고 정신병원도 가보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안 돼요. 그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마음 공부를 했습니다. 아, 이 윗집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때문에 나는 죽을 것 같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이 마음 공부를 하고 이것을 내가 스스로 딱 극복하고 나니까 야, 저 사람이 진짜 스승이구나. 역행보살이라 그러죠. 저 사람이 바로 역행보살이구나.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보살로서 나에게 내 인생에 등장한 것이구나. 근데 이 진실을 모를 때는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고 나는 정말 죽을 것처럼 괴로웠는데 사실은 그게 나를 죽이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진리에 눈뜨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나타났구나. 그러니까 알 수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정말 좋은 삶인지 어떻게 살면 나쁜 삶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모를 뿐입니다. 모를 뿐. 이 깨달음만 모를 뿐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이 이거 강의 끝나고 집에 가실 때 맨날 가듯이 지하철 타고 가는 게 좋을지 버스 타고 가는 게 좋을지 알 수 있을까요? 버스 타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버스가 오늘 하필이면 교통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돌고 돌아서 걸어가든지 돌고 돌아서 지하철 타고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알 수 없어요. 인과의 이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안 됐어요. 그걸 괴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진리가 나를 돕기 위해서 그걸 안 되게 만들었을 수 있죠. 즉 삶을 통째로 허용해주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그걸 통째로 허용하는 걸 못할까요?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이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내 인생은 저렇게 돼야 돼. 내 삶은 이렇게 펼쳐져야 되라고 내가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안다고 착각하면서 오만함을 부리면서 자기 생각이 옳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법신 부처님을 자수용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수용신. 있는 그대로 자기에게 처진 삶 전체를 통으로 허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생각, 허망한 망상을 쫓아가지 않고, 그래서 무심이라고 하죠. 무심도인이라고 하죠. 망상을 쫓아가서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라고 하지 않고, 그 큰 스님들, 부처님 초기 경전에도 나오고, 선오록에도 무수히 많이 나오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그 말만 들어도 가슴 뛰는, 옛날 공부할 때 정말 그 한마디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정말. 야, 이게 바로 출격 장부의 길이구나. 전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너무 가슴 뛰게 했었어요. 뭐냐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마음 없다. 반드시 저렇게 살아야만 해 하는 마음도 없다. 그냥 인연 따라 살 뿐이다. 인연을 만나면 인연에 응하고 인연이 없으면 쉬고 이게 아름다운 삶이거든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가슴 뛰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 열정이 피어난다면 그게 인연이잖아요. 그걸 하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저지르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저지르는 겁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내 길이 아니었구나, 되면 되는 길인가 보다. 좋고 나쁠 게 없어요. 분별할 게 없이 그냥 허용해 주는 삶, 그게 자수용신의 삶이다.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을 믿고 사니까 생각대로 안 되면 괴롭다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이 우리 몸은, 우리 몸과 마음, 색수상행식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허망한 거거든요. 왜 허망할까요? 여러분, 깐나내기 때 여러분 몸과 지금 여러분 몸은 같은 몸일까요? 다른 몸일까요? 깐나내기 때, 응애응애할 때 그 몸이 지금 몸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끊임없이 물을 먹고 배설하고, 밥을 먹고 배설하고, 끊임없이 우리 몸을 중심으로 순환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걸 이제 대지의 지수화풍, 외사대라고 하는 대지의 지수화풍과 내사대라고 하는 우리 몸의 지수화풍이 계속해서 순환합니다. 10년 전 내 몸과 지금 내 몸은 다른 몸이에요. 어떤 데서는 7년마다 몸의 모든 세포가 다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미립자의 차원에서는 10의 마이너스 23승초에 한 번씩 미립자의 생멸, 미립자가 태어나고 죽어가는 기간이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찰나지간에 미립자는 생겨났다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30년 전에 바라보던 한강물과 지금 한강물이 같은 한강물일까요? 물은 다른 물이에요. 같은 강물에 손을 똑같이 두 번 씻을 수 없다라고 하죠. 지금 손 씻은 물은 이미 지나갔어요. 근데도 우린 지금도 한강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물인데도 같은 한강이라고도 불러요.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것이죠. 우리 몸도 20년 전, 30년 전 깐나내기 때도 나라고 김머식이라고 불렀고 홍길동이라고 불렀고 지금도 홍길동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그 홍길동, 이홍길동일까요? 그래서 업보는 있으되 작자는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업과 거기에 따른 보는 있는데 짓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다. 내가 20년 전에 누구를 한 대 때렸어요. 괴롭혔어요. 그 20년 후에 지금 그 과보를 받았어요. 몸으로 보면 어때요? 세포, 몸으로, 몸의 차원에서 본다면 20년 전 그 몸과 지금 이 몸은 다른 몸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나 업보는 있어요. 그 업을 졌으니까 거기에 과보를 받는 일은 있습니다. 근데 짓는 자와 받는 자가 같은 자냐? 짓는 자도 따로 없고 받는 자도 따로 없다. 그 짓는 자와 같은 자가 동일한 자라고 할 수 있느냐? 같다고 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 할 수도 없다. 깐나내기 때 내 몸이 지금 내 몸이 아니란 말이죠. 세포가 완전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몸을 가지고 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진짜 몸이 내가 맞습니까? 몸은 내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바뀌고 변하거든요. 팔이 뚝 잘린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그냥 팔이 지가 잘려나간 거지. 몸은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여러분, 그 아침에 밥에 뭐 김치찌개 해서 공양을 하시고 옷을 입고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셨다. 아침에 먹은 밥, 김치. 이 김치가 진짜 김치일까요? 이 김치는 많은 것들이 모여서 김치라고 임시로 우리가 이름을 김치라고 부른 것뿐이죠. 사실은 김치를 김치로 묻히지 않았으면 그냥 얘는 배추죠. 김치가 아닌 거죠, 원래. 배추이죠. 그러니까 김치라고 이름 붙이는 뭔가가 만들어지려면 배추에 사람이 노동력을 투여하고 뭐 가진 양념들도 하고 김치를 막 김장을 해가지고 이걸 김치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김치는 사실은 뭐가 모여서 김치가 되었느냐? 배추와 또 배추가 자라려면 태양, 흙, 공기, 바람, 대지, 또 사람의 노동력, 고춧가루, 물, 모든 것들이 모여야만 김치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즉 김치는 실제 김치라는 뭔가는 없어요. 김치 아닌 것들을 인연 따라 모아놓으면 김치가 될 뿐이지. 그러니까 실제 김치는 김치가 아니에요.
버스나 자동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셨다 했을 때 버스나 자동차는 실제 버스나 자동차가 아니에요. 실체가 없어요. 자동차 부품을 다 떼어가지고 나사를 다 풀고 해가지고 다 따로따로 떼어놓게 됐을 때 된다면 그냥 박히고 그냥 볼트고 너트고 각각 따로따로인 것이지. 그리고 그것도 어디서 왔어요? 대지에서 온 것이죠. 각각 따로따로인 것인데 그걸 인연 따라 잘 조합을 했을 때 자동차라고 이름 부를 뿐이지. 자동차 아닌 것들을 인연 따라 모아놨을 때만 자동차라고 이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자동차는 없죠. 나도 마찬가지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게 실체가 없고 여러분 지금 당장 공기를 싹 뺏어가면 여러분 삶에서 공기를 싹 뺏어가면 여러분이 바로 죽겠죠. 머지않아 죽을 겁니다. 나는 없어요.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머지않아 나는 없어집니다. 대지의 지수화풍이 끊임없이 인연 따라 조화롭게 인연을 화합시켜 주니까 나라는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뿐이지 나라는 것도 사실은 실체가 아니라 나 아닌 것들이 임시적으로 이렇게 모여놓은 것을 나라고 우리가 이름했을 뿐이에요. 이처럼 이 색신도 색신을 유지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도 내가 아침에 김치를 먹었든 밥을 먹었든 그것들 또한 김치가 아니고 밥이 아니에요. 나도 내가 아니고 나 아닌 것들이 인연 따라 잠깐 그렇게 모여져 있는 것을 내가 나라고 착각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이것은 허망합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니까. 그래서 연생 무생이라고 불러요.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본래 생겨난 바가 없는 것이다. 생겨났는데 생겨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법. 그래서 무생법인 본래 태어난 바가 없다라는 것, 생한 바가 없다라는 게 법의 도장이다. 내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있다, 실제 있다고 생각하지만 있다라는 망상이 일어난 거예요. 화가 났다, 실제 그 화가 진짜 있을까요? 화가 났다라는 그 망상이 일어난 거예요. 화라는 것도 인연 따라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소리가 인연 따라, 이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이 소리는 사라집니다. 어디 갔죠? 이 소리는? 좀 전에 그 소리는? 본래 없었다가 인연을 화합시키니까 이렇게 소리가 생겨났다가 인연이 떠나가니까 이 소리도 사라졌어요. 이 소리를 붙잡을 필요가 없죠, 우리는? 똑같이 어제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그 욕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났어요. 좀 전에 이 소리와 똑같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나버렸어요. 잡을 게 없습니다. 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난 이 소리가 스님이 때리는 이 소리가 너무 좋아서 계속 때려주세요. 안 때려주면 좀 화낼 거예요. 막 화를 낸다면 그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연 따라 이 소리가 생겼다 사라졌을 뿐이에요. 그냥 아무런 실체가 없어요.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집착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어제 아니면 10년 전에 나한테 욕했던 사람,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비수가 되어서 나를 괴롭힌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건 실체가 없어서 내가 줄일 필요가 없는데 내가 듣기 싫은 소리로 나에게 한 공격으로 조작해서 내가 쥐었기 때문에 그게 나를 괴롭힐 뿐입니다. 이걸 무승자박이라 그래요. 포승줄도 없는데 스스로가 자기를 묶는다. 생겨난 모든 것은 생겨난 바가 없어요. 무생입니다. 걸릴 필요가 없죠. 내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것일 뿐이다. 십이연기를 살펴보면요. 이 십이연기가 기가 막히게 색수상행식, 물질적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겨난 것처럼 우리가 왜곡하고 있는지, 실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생겨났다는 착각이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이 태어났을까요? 여러분이 죽는 걸까요? 태어났다는 망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죽는다는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성공한다라는 허망한 망상이 일어나고 실패한다는 망상이 일어날 뿐이지 아무 일이 없습니다. 본래는 무생이에요. 그 허망한 망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가르쳐주는 게 12연기예요. 물질이든 정신이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진짜 있는 것처럼 허망한 망상이 일어날까?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착각이거든요. 유생노사,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태어났다라는 망상을 만들어내고 태어났다라는 망상이 생기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망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태어났다라는 망상이 생겨났고 이게 나고 내가 태어났어라는 망상이 생기니까 내가 늙고 병들고 죽어라는 망상이 생기고 죽으면 괴로워라는 망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몸은 거짓된 것이어서 태어남도 있고 죽는 것도 있다라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허망하게 이 몸은 생멸하잖아요. 우리 머릿속에서. 머릿속에서 생멸한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생멸하는 건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마음도 생멸하잖아요. 수상행식도 생멸합니다. 생겨났다 사라져요. 그리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인연생 인연멸은 연생무생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본래 생겨난 바가 없다. 근데 그걸 진짜 생겨났다고 생각하고 하면서 거기서 괴로움이라는 망상이 생기기 시작한다. 존재라는 망상이 생기니까 존재가 나라는 존재, 너라는 존재 둘로 나뉘기 시작하고 내가 너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너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돈도 벌어야 되고 남들보다 오래 살아야 되고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생긴다 이런 거대한 생로병사라는 허망한 망상이 생겨난단 말이죠. 근데 그 허망한 망상이 없다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본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소리가 허망하게 생겨났다 허망하게 사라지고 그냥 사라진 것과 똑같이 어제 누가 나한테 했던 욕도 그냥 똑같이 생겼다 사라졌을 뿐 내가 쥐지만 않는다면 돈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권력도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뚱아리도 마찬가지다. 이것과 여러분 몸뚱아리는 똑같습니다. 이것과 여러분이 소유하는 소유물, 돈, 명예, 권력 똑같습니다. 자식이 태어나고 죽었다? 이 소리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체 유의법은 여몽환포영이다. 일체 유의법, 생겨나는 모든 것들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도. 지금 이 소리가 물거품과 같은 것처럼 실체 없이 허망하게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나도 이 우주도 삼라만상 모든 것이 허망하게 왔다가 허망하게 갈 뿐이다. 그런데 그걸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 식대로 해석해서 이건 나고 저건 너야.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넌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 줘야 돼. 내 인생을 돈을 더 벌어야 돼. 나 인생은 돈도 더 벌어야 되고 몇 살까지는 살아야 되고 이런 무수히 많은 생각으로 자기가 만들어내서 자기가 집착하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안 되면 뜻대로 안 되면 괴롭다라고 하는 허망한 망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괴로움이라는 허망한 망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괴로움이라는 망상이 반복된다. 그걸 윤회라고 합니다. 그 본래 태어남이 없고 죽음이 본래 없는데 불생불멸인데 어디 윤회가 있어요. 윤회도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본래 생한 바 없는 무생법인 본래 생한 바가 없는 본래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이걸 공이라고도 하죠. 본래 이 아무 일 없는 자리 이것을 참된 마음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이름 붙여본 겁니다. 이 참된 마음은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물질, 정신, 모든 것들이 있게 만들어낸 허망한 망상으로 있게 만들었는데 그 망상으로 있게 만들지만 않는다면 이 참된 마음은 마음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 참된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텅 빈 허공과 같아서 끊어짐도 없고 변함도 없다. 이 우리의 본래 마음은 본래 면목은 끊어짐도 없고 변함도 없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게 아니다. 생겨났다 사라지고 하는 게 아니다. 변함이 없다.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유의법들이, 유의 조작한 것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죠. 근데 무언가가 생겨나고 사라지려면 생겨나고 사라지는 바탕이 있어야 돼요. 한결같은 바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배경이. PPT 같은데 뭐 TV를 보려면 불안관이 있어야 그 불안관 위에서 TV가 나오잖아요. 드라마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스크린 위에서 전쟁 영화도 있고 멜로 영화도 있고 공포 영화도 있고 왔다 가듯이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 왔다 가더라도 그 스크린은 변함없습니다. 내용에서는 전쟁이 나서 막 폭탄이 터지고 불이 나도 스크린은 불이 나지 않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있도록 조작해서 만들어냈는데 만들어내려면 만들어내기 이전에 어디 위에서 그게 나타날까요? 무엇을 만들려고 해도 그걸 지탱할 수 있는 바탕 배경이 있어야만 그것이 드러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여기서는 참된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왔다. 그래서 그것을 허공과 같아서 이 자리는 불생불멸하고 끊어짐도 없고 변함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참된 마음이라는 뭔가 실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불성, 자성, 별로 면목이 이렇게 불생불멸하고 열반경에서 방편으로 이 참된 마음은 불성은 상나가정이다. 항상 하는 것이다. 항상 즐거운 것이다. 항상 진정한 나, 참나인 것이다. 항상 깨끗한 것이다. 이렇게 방편으로 중생들 이해하라고 방편으로 설한 게 열반경의 방편이에요. 경전은 그 자기 경전만의 독특한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한 방편이 있어요. 방편이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방편 시설, 임시 방편, 모든 방편은 임시적인 겁니다. 임시적으로만 잠깐 써먹고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열반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불교는 무한대, 참나라는 것도 본래 없는데 열반경에서 상나가정이라고 했다. 열반경은 진짜 불교 경전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방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방편이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열반경에서 말하는 불성이 됐든 여기서 말하는 참된 마음이 됐든 마음이라는 뭐가 따로 없습니다. 방편으로 그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그냥 이름으로만 있어요. 이름만. 그래서 가명이라고 해요. 가명. 가짜 이름으로 열반도 시설했고 불성도 시설했고 견성도 시설한 것이지. 그러니까 보통 초기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불교는 주인공, 본래 면목, 자성부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과는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선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의 단계라고 하는 잘 알려져 있는 시부도만 보더라도 어때요? 견우, 두구, 모구 이래서 소를 보고 소를 발견해서 소를 딱 쥐고 소를 키워요. 근데 나중에 가서 소가 사라져요. 나도 사라지고. 그 말은 뭐겠어요? 이 견우, 소를 깨달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을 잘 키운다. 근데 깨달음조차 사라진단 말이에요. 진짜에 가서는. 그럼 그 깨달음이라고 했던 소라고 했던 건 진짜겠어요? 임시방편으로 소라고 하는 법화경에서 말하면 화성의 비유처럼 저 깨달음까지 가기가 워낙 지치고 지난한 여정이다 보니까 거짓으로 성을 만든 것처럼 거짓으로 깨달음이라는 견성이라는 어떤 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빨리 갈 수 있으니까 확실해요. 이 성품을 확인한다라는 견성이라는 선의 방편 이게 깨달음에서는 놀라운 방편입니다. 이런 방편이 없고서는 쉽게 말해 마치 높이뛰기 하는 사람에게 그냥 뛰어봐 이것과 높이뛸 수 있는 그 목표 지점을 딱 마련해줘서 여길 뛰게 하는 게 다른 것처럼 임시로 이 높이뛸 수 있는 목표 지점을 정해주는 것처럼 임시로 견성, 자성, 본래 면목, 불성이라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임시로 시설한 거예요. 이게 진짜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선불교를 불교와 다르다 무화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선불교를 정말 표면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육조 해능 스님이 본래 무일물이라고 했잖아요. 본래 한 물건이라고 할 것도 없다. 그게 선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선어록을 보면 불성 얘기만 하는 줄 알아요. 선어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성 얘기 나오는 것 못지않게 불성이라는 게 따로 없다라는 얘기가 고구정령하게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도 속지 마라 하는 얘기가. 깨달음은요, 깨달음이라는 뭔가가 따로 없습니다. 허망한 망상이 사라지면 그뿐이에요.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부처가 돼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이미 부처예요. 이미 부처. 부처를 100% 쓰고 있어요. 매 순간. 지금 부처를 써서 제 얘기를 듣고 있어요. 부처를 써서 필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부처는 100% 드러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부처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 마음을 먼 곳에서 찾고자 하느냐 하듯이 부처는 딴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뭐냐? 부처를 찾는 게 불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성을 확인하는 게 불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자성은 따로 없어요. 뭐가 불교의 목적이냐? 허망한 망상을 제거하면 된다. 내가 허망한 망상을 일으켜서 그걸 실제라고 여겨서 실제 내가 있고 너가 있다, 세계가 있다라고 허망한 망상을 일으켜서 스스로 괴로워했으니 스스로 괴로워하는 그 원인만 제거하면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교는 심플합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면 끝이에요. 괴로움이 사라지는 게 불교지 또 다른 정토를 얻는 거 그게 불교가 아니에요. 또 다른 뭔가 기가 막힌 아름다운 삶을 얻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이대로 완전하게 갖춰져 있어요. 완벽하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100% 부처라니까요. 다만 이 망상을 믿으니까 망상의 이 요망한 것을 믿고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 오래되었다 보니까 그걸 진짜라고 착각하니까 허망한 괴로움이 생겨난 것뿐이에요. 허망한 괴로움이. 이게 다 허망한 괴로움이에요. 가짜 괴로움이에요. 가짜 괴로움.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 보니까 여기 이제 수신결에도 보면 해오처라는 말이 나와요. 증오라고 해서 완전히 증득된 깨달음 이전에 해오라고 해서 이걸 좀 굳이 말로 표현하면 이해되는 깨달음인데 이게 단순히 머리로 이해되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증오가 안 된 이제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수신결에서 해오처라는 표현을 쓴 이유를 제가 아주 잘 알겠어요. 이 공부가 완전히 증득된 깨달음이 안 돼서 아직 업습으로 장애를 받긴 하지만 이 해오처를 확보한 사람들이 너무나 자유로워지는 것을 봅니다. 너무 자유로워져요. 완전히 깨닫지 못해도, 완전히 부처가 되지 못했어도.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똑같은 지점에서 넘어지고 피 터지고 스스로도 미진하구나 하는 걸 느끼고 남들 보기에도 저런 놈이 무슨 깨달음 얻었어 이렇게 손가락질 할 법한 사람조차 내면 세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괴롭지만 괴로움이 없어요. 거기서 넘어지고 있지만 주춤거리지만 그런 한 바가 또 없어요. 즉 이 공부에 공덕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깨닫지 못했더라도 공부에 공덕이 있어서 어지간한 삶의 괴로움들은 정말 쉽게 사라집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기 생각에 대한 고집만 내려놔도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만 자각을 해도 삶의 괴로움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내가 만들었던 괴로움을 내 스스로 내가 착각했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해서 깨닫는 게 이 공부예요. 결코 어려운 공부가 아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르기를 사람이 죽으면 100마디의 뼈는 부서지고 끊어져 흩어져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지만 이 한 물건은 영원토록 신령스러워 하늘을 뒤덮고 땅을 뒤덮는다라고 하였다. 사람이 죽으면 지수화풍이 모여서 이 몸을 형성하잖아요. 그건 지수화풍으로 다시 흩어지죠. 내 몸의 지수화풍은 대지의 지수화풍으로 순환돼서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물건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아까 말한 부처, 마음, 참된 마음, 자성, 본래 면목을 여기서는 또 한 물건이라고 표현했어요. 일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둘로 나뉠 수 없는 이 하나의 한 물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어요. 이 한 물건은 영원히 신령스러워. 신령스럽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불가사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으로 가 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신령스럽다. 이거는 생각으로 해석할 수 없다. 파악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이게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생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은 있거나 없어요. 근데 이 한 물건은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령스럽다. 하늘을 뒤덮고 땅을 뒤덮는다라는 말은 뭐냐? 이 한 물건은 여러분의 진정한 본래 면목은 진정한 내가 누구냐? 나는 이 몸이 내가 아닙니다. 생각이 내가 아니고 느낌이 내가 아닙니다. 하늘을 뒤덮고 땅을 뒤덮는 이 한 물건, 이 온 우주 법계 법신 부처님을 진짜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듯이 무량수 무량광불이 진정한 아미타불이라고 하듯이 시간 공간의 제약이 없는 무량수 무량광 무량한 수명과 무량한 공간에 완전히 편만해 있는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이 허공성에 하늘을 뒤덮고 땅을 뒤덮는 이 전체가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이에요. 이게 진짜 나지. 이 몸에 갇혀있는 이 육신에 갇혀있는 이게 나겠어요? 이거는 생겨나고 사라지잖아요. 어떻게 이걸 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비좁은 거면 인생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거는 자동차가 와가지고 콱 부딪혀버리면 바로 죽는 바스러지기 쉬운 거잖아요. 이게 나면 우리는 참 인생 아휴 참 어디래 어디 의지하고 살 수 있겠어요. 이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아니다. 세 번째, 슬프구나. 요즘 사람들은 미혹한 지가 오래되어 자기 마음이 참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본성이 참 진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진리를 구하고자 하면서 멀리 있는 성인들만 추앙하고 부처를 구하고자 하면서 자기 마음을 관하지는 않는다. 이게 참 슬픈 일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혹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자기 마음이 참부처라는 것을 모르고 내가 이미 부처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건 그냥 원리가 그렇다는 거겠죠. 언젠가 깨달으면 그때 부처라는 거겠죠. 늘 부처를 쓰면서 에이 나중에 깨닫고 나면 그게 부처겠죠 라고 이렇게 부처를 쓰고 있으면서 늘 부처 함께 있으면서 그거는 지금의 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찾고 여긴단 말이에요. 자기 본성이 진정한 내가 본성이라는 건 원래 본래의 성품 본래 진짜 백이 진짜 백이의 나는 참 진리 내가 바로 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구하고자 하면서 멀리 있는 성인들만 추앙한다. 2500년 전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만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줄 모르고 부처를 구하고자 하면서 자기 마음을 관하진 않는다. 관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은 우리가 마음하면 분별심을 마음이라고 우리는 느껴요. 수상행식을 마음이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분별하는 걸 마음이라고 느끼니까 관이라는 건 뭐냐면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관이라는 말 앞에는 항상 지관이라는 말이 붙어요. 멈출 짓자. 분별, 망상, 해석, 판단, 분별을 멈추고 보는 것이 지관이에요. 이게 불교 수행법의 핵심이에요. 이게 중도의 핵심이에요. 이게 이제 수신결에서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할 정해, 지관입니다. 진정한 자기 마음을 관한다라는 건 뭐겠어요? 생각, 분별, 망상을 멈추고, 지, 멈추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정견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없어요. 자기식대로 해석해서만 봤단 말이죠. 뭘 봐도 좋은지 나쁜지 옳은지 그른지 긴지 짧은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해석하고 판단해서 이름을 가지고 명과 색, 이름과 모양을 대입해서 거기 사로잡힌 채 그것을 왜곡해서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100% 왜곡해서만 봅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있는 그대로 보는 모든 것이 마음이에요. 여기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몸뚱아리 안에 마음이 숨겨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보면 이게 마음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컵하고 해석해서 보고 이름을 개념 지어서 명과 색으로 이름 모양을 가지고 분별해서 보고 이건 컵이고 이건 컵뚜껑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분별해서 보면 이건 그냥 분별일 뿐이죠. 분별하지 않고 보면 자기 마음을 관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기 마음을 관한다면 진정으로 지관에서 본다면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을 관한다? 마음을 관하는 게 아니라 관하는 그게 마음이고. 견성 이러는데 성품을 본다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품을 보는 것이면 성품 따로 보는 것 따로잖아요. 내가 성품을 봐야 되잖아요. 그건 진짜 견성이 아니다. 진짜 견성은 뭐가 견성이냐? 견이 곧 성인 줄 아는 것이 진짜 견성이다. 성품을 보는 것이 견성이 아니고 그냥 보는 이것이 견성이라. 이것이 성품이란 말이에요. 보는 이것이 성품이다. 둘이 아닌 하나다. 불이법이다. 주와 객이 둘로 나뉘지 않는다. 다 보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것도 보고 있고 저도 보고 있고 보는 내용물은 다 다르죠. 컵뚜껑을 보다가 컵을 보다가 LP용지를 보다가 마이크를 보다가 저를 보다가 부처님을 보다가 계속 보이는 내용물은 달라져요. 근데 이 보는 이것은 보는 이 성품은 달라지느냐. 보고 나서 좋아. 보고 나서 싫어. 듣고 나서 좋은 소리, 듣고 나서 싫은 소리 이렇게 해석하고 분별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 보는 이 성품, 듣는 이 성품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없다. 하나의 이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다 마음 하나 가지고 우린 쉐어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 전체가 내 마음 따로, 네 마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그냥 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는 자기 개체적인 자아라는 분별을 자기 개체적인 자아라고 착각하면서 내 생각이다라고 착각하니까 분별 이전에 이 한마음을 쓰고 있는 보고 듣는 이 한마음을 놓치고 모양 따라가고 개념 따라가고 이름 따라가면서 분별된 대상만을 보고 있는 거죠. 분별된 대상만을 보고 살았어요.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유리막으로 이렇게 플라스틱인지 유리인지 이렇게 유리막을 만들어 해놨잖아요. 여러분은 이 유리막을 넘어서 저를 지금까지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유리막 너머에 저만 보셨죠. 유리막 너머에서 이 컵을 보고 부처님을 보고 F용지를 보고 마이크를 봤어요. 그런데 문득 돌이켜서 유리막을 통해서 이 저 같으면 이 안경을 통해서 피아노도 보고 컵도 보고 F용지도 보고 다 보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분별하면서. 그런데 문득 돌이켜서 회광반조해서 아 내가 무엇을 보더니 안경알을 보고 있는 것이었구나. 안경알을 보지 않을 재간이 없구나. 안경알을 항상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문득 확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보는 대상만 끌려가가지고 보는 대상만을 우리는 해석하고 분별한 그것을 보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그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자기 의식이 자기 마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걸 또 힌두교 같은 데선 순수의식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내가 의식 이전이다. 완전 순수한 의식이 일어나기 그 이전 짜리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령스러워서 하늘을 뒤덮고 땅을 뒤덮는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모르겠다 하시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참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수신결에서는 계속해서 직진심해주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얘기만 할 예정이니까 지금 이해 안 돼도 괜찮다. 이해 될 수가 없다. 이해되는 게더 문제예요, 사실은. 이해 안 되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공부하기 제일 편해요. 시험 보는 것도 없고 그냥 들으면 되니까 모르겠다 하는 채로 들으면 되니까 얼마나 쉬운 공부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법문이라는 건뭘 법문이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이해되기 쉽게 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이해되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거는 올바른 스승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저도 좀 가만히 보면 좀 올바른 스승이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좀 잘 시키는 재주라면 재주고 단점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자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는 거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이해 안 되는 부분, 제 말에 낙처, 결국은 이해 안 되는 부분으로 제가 계속해서 가르쳐 보이고 있는 이게 중요한 법문이에요.
되면 되는 대로 넘기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모를 뿐 하고 딱 벽에 막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법문입니다. 그래서 야 공부 들으니까 알겠다 알겠다 이거는 좋은 법문이 아니다. 나를 막히게 하는 법문, 모를 뿐 하게 막히는 법문, 그게 좋은 법문입니다. 이것이 뭔지, 이 마음이 뭔지를 확인하는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마음밖에 부처가 있고 본성밖에 진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생각을 굳게 집착한 채 부처의 길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여기서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뿐 아니라 불교계가 아주 중요하게 들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밖에 부처가 있고 본성밖에 진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생각에 집착해서 부처의 길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부처의 길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즉 부처의 길이 뭐예요? 수행법이 부처의 길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처의 길을 갈수 있느냐? 아, 염불해라, 독경해라, 좌선해라, 무슨 수행법 해라, 무슨 수행해라 하고 알려져 있는 수많은 길들, 깨달음으로 가는 안내하는 길들, 그 길들을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데 못 모르고 그 길을 간다면, 즉 법에 대한 안목이 없는 채, 중도에 대한 안목이 없는 채, 이 법이 뭔지 직진심의 법문을 듣지 못한 채, 바른 법을 듣지 못한 채 그냥 나는 이 수행을 통해서 언젠간 깨달을 거야. 인과적인 발상, 이법의 둘로 나누는 분별의 발상을 가지고 열심히 갈고 닦는 노력을 한다면, 그건 삿된 노력이잖아요. 불이법이 아니라 이법, 둘로 나누는 분별법의 삿된 수행이 된단 말이죠. 삿된 수행, 중도적인 수행이 되지 못한다. 불이중도가 진짜 공부입니다. 근데 불이중도의 길은 길 없는 길이에요. 길 없는 길을 감 없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내가 A라는 수행법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깨달을 수 있어. 근데 대부분 못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수행이 부족해서 못 깨달은 거지. 더 열심히 수행해야지. 이것도 뭐 잘못된 것은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마음 밖에 부처가 있어서, 즉 내가 이미 부처라는 사실을 모르고 부처가 돼야 되라는 허망한 둘로 나누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저 부처를 향해 가야 돼 하는 마음으로, 본래 나한테 이미 갖춰져 있는 부처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미 드러난 부처가 왜 나에겐 보이지 못하느냐 하고 꽉 막히는 이길 없는 길에 공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행법을 하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다더라, 이런 식의 뭔가 추구하는 공부, 둘로 나누어서 쫓아가는 공부, 이런 분별이 충족되는 공부, 열심히 하면 될것 같다고 느끼는 공부, 유의 조작의 공부, 그런 수행법은 진정한 수행법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삿된 수행, 참된 중도적인 안목이 없는 삿된 수행을 행하게 되면 이렇게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도 못 깨닫느냐? 무량겁에 오랜 세월 동안 소신공양하고 몸을 불로 태우고, 소신공양하는 사람들 있죠. 옛날에 수행자들 얼마나 답답하면 몸을 막 불로 태우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또 연비하고 팔을 불태워요. 연비하고 또 뼈를 부수고 골수를 뽑아내고 피를 내어 경전을 쓰고 장좌불화 눕지 않고 좌선하고, 하루에 아침에 한 끼만 먹으면서 막 고행하면서,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수행이 안 되나? 고행하면서, 내가 좌선이 부족해서 안 되나? 좌선 시간을 좀더 늘려볼까? 아무리 고행을 하더라도, 또 나아가 대장경을 전부 다 읽고 온갖 고행을 다 닦는다 하더라도, 이는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아서 스스로 괴로움만 더할 뿐이다. 고행주의적으로 수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에 선정주의를 닦으셨죠. 선정, 고요히 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선정을 닦으셨어요. 선정에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선정 가운데 최고 단계의 선정, 비상, 비비상처정, 무소유처정이라고 하는 최고 단계의 무색계의 최고 단계의 선정까지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만 잠시 편안하지, 선정에서 나오면 또 괴롭구나, 이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구나,
완전히 육도윤회에서 벗어난 게 아니죠. 여전히 삼계 속에 있죠. 그 사실을 깨닫고는 선정주의, 수정주의를 버리고 그 당시 또 다른 유행하던 수행법, 고행주의를 닦기 시작합니다. 밥을 하루에 한 톨밖에 안 먹고 목욕도 하지 않고 고행주의를 6년 동안 닦죠. 근데 선정주의도 깨달음이 아니었구나, 고행을 아무리 닦는 것도 깨달음이 아니었구나 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버려버립니다. 버리면서 어느 하나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것은 중도가 아니구나, 쾌락주의도 아니고 고행주의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중도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 당시 수행하던 모든 수행법들을 다 해봤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모든 수행법에서 최고 단계까지 부처님께서 가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행할 필요 없구나 하고 우유죽을 드시고 목욕을 하시고 앉아서 내가 반드시 깨닫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전까지는 6년 동안 이것 갈고 닦고 저것 갈고 닦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다 해봤단 말이에요. 해보는 것을 통해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유의 조작을 통해서는 안 되는구나, 유의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없구나, 방법을 모르겠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나 내 간절한 깨달음의 간절함은 더욱더 간절해졌고, 근데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꽉 막힌 겁니다. 그때 비로소 분별이 충족되는 공부를 그동안 했던 거예요. 열심히 고행하면 어떤 고행의 결과를 얻겠지, 열심히 참선하면 그 결과인 선정이나 어떤 삼매를 얻겠지, 이런 인과적인 공부를 해오다가 비로소 그것을 탁 내려놨단 말이죠. 비로소 막혔단 말이죠. 분별이 막히기 시작했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분별이거든요. 분별이 작동을 못하게 된 거예요. 유의 조작이 멈추고 무의로서 그냥 허탈한 마음으로 방법도 모른 채 그냥 오로지 하나의 간절한 발심 하나를 가지고 그냥 보리수 아래 앉아 있었던 거예요. 허탈하고 허망하게. 그러다가 새벽벌을 반짝이는 것을 보고, 아, 저 새벽벌이 저쪽에서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확인한 겁니다. 나의 진정한 본성이 무엇인지,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새벽벌과 내가 둘이 아닌지를 비로소 나의 본래 면목을 확인하신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도 그렇고 선사 스님들이 깨달으신 것도 그렇고 자기 생각으로서 해석하고 분별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결코 깨달을 수 없다. 유의 조작이라는 걸 고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없다. 부처님이 고행주의 폐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교계 일각에서는 한때는 그냥 고행을 많이 했었죠. 저도 옛날에 고행 많이 했습니다. 3,000배 막 밥 먹듯이 하루 다니고 매일 하루에 막 몇천 배씩 해야 될 것 같고 한번 앉아서 금강경 묵상하면 칠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장교합장을 풀면 안 될 것 같고 참선을 버텨야 될 것 같고 다리 아파서 막 죽을 것처럼 다리 아픈데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버티지 못하면 이건 진정한 수행자가 아닌 것 같고 내 마음은 나는 정말 거룩한 수행자가 되고 싶은데 다리가 아파서 오래 앉아있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이걸 이겨보겠다고 버티고 버티다가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그거 버티지 않으면 수행자가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는. 그러니까 고행이라는 고행은 막 다 해봤단 말이죠. 저 또한 고행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보다도 이 고행을 하더라도 수행을 하더라도 갈고 닦더라도 염불을 하고 좌선을 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바른 안목을 가지고, 중도적인 안목을 가지고, 불이법이라는 안목을 가지고 바깥에 있는 도를 찾아 나가겠다라는 이런 불로 쪼개지는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불이 중도라는 안목을 갖춘 채 수행을 하면 참선하면 참선하는 대로 공부가 되고 염불하면 염불하는 대로 공부가 되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공부가 되고 하다못해 천도제를 해도 공부가 되고 길을 걷는 것도 공부가 되고 설거지 하는 것도 공부가 되고 산행하는 것도 공부가 되고 일거수일투족 공부 아닌 것이 없어요. 중도 수행 아닌 것이 없다. 그런데 바른 안목이 없는 채, 중도적인 안목이 없는 채 이렇게 둘로 나누고 쫓아가는 공부를
한다면 그것은 이렇게 고행을 해도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우스님께서 소신공양 해도 못 깨닫는다. 연비 뼈를 부수고 골수를 뽑아내고 장잡으러 한다? 장잡으러 앉아가지고 막 10년 오래 앉아있는다? 그런다고 깨닫는 게 아니다. 하루 한 끼만 먹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대장경 읽고 온갖 고행을 하는 거 그건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스스로 괴로운 말 더할 뿐이다. 괴로움만 더할 뿐인 이런 걸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불교 공부하면서 불교가 좋긴 좋은데 제가 불교가 좀 참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옛날에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 그랬잖아요. 수련대회를 가고 싶다. 수련대회가 뭐였냐면 다 고행대회였어요. 고행대회. 모든 수련대회는 다 고행이었어요. 오래 오래 뭘 시키든지 뭔가 시켜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수행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저 고행을 할 줄 아는 사람만 출가를 해야 되고 저 고행을 할 줄 아는 사람만 마음 공부하고 훌륭한 신도고 이런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못하는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수행이 아니단 말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보십시오. 부처님 제자들이 고행하다 깨달았습니까? 부처님 질문하고 부처님 법문하다가 그 자리에서 아랑과를 증득하고 아나한과를 증득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법문을 듣다가 깨달아요. 선의 초기 황금기 때 선사 스님이 끊임없이 법문하고 법문 들은 것밖에 없어요. 좌선 이거 필수가 아니었어요. 하고 싶으면 해도 뭐 무방하다. 하더라도 너무 길게 하지 마라. 장좌불하라는 용어가 선의 초기에는요. 그 조롱하는 용어로 쓰였어요. 오랫동안 북종선이라고 해서 오래 좌선만 한다고 깨닫는다고 느끼는 그런 허망한 어리석은 중들 하면서 좀 혼내는 그런 용어로 조롱하는 용어로 쓰기도 했었단 말이죠. 오래 앉아있다고 부처되느냐. 고행주의가 불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행주의를 무조건 안 해야만 된다 이것도 또 아니에요. 고행주의를 하는 것도 좋고 안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핵심은 내가 중도적인 안목 이것이 있느냐, 바르게 중도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렇게 한다면 고행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란 말이죠. 고행이 필수인 것은 아니다. 단지 자기의 마음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건데 이거 무슨 고행이 필요해요. 이미 있는 걸 확인하는 건데. 이 공부는 고행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단지 자기 마음을 확인하면 끝나는 공부입니다. 자기 마음을 확인하기만 한다면 겐지지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법문과 헤아릴 수 없는 신묘한 뜻을 구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얻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고행하고 수행하고 선정에 들고 뭐를 얻고 뭐 신비체험을 하고 그런 걸 통해 이 법이 확연해지지가 않아요. 법이 확연해지지가 않아요. 자기 마음을 확인하기만 하면 겐지지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법문, 팔만 대장경, 무수히 많은 법문, 헤아릴 수 없는 신묘한 법문 속에 들어있는 깊은 뜻,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저절로 얻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자일 때는 예를 들어 제가 경전을 하나 강의하려고 하면 공부를 막 몇 날 며칠을 공부해야 그거 하나 강의할 수가 있어요. 경전 강의하기가 쉽지가 않죠. 힘들고 내가 공부를 그만큼 해야 되니까 경전 여러 개 강의하려면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뭔지를 확인하고 난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 저절로 얻어진다. 대장경의 뜻, 경전을 펴면, 어록을 보면 그 어록의 내용, 물론 막 저 또한 여전히 미진해서, 많이 미진해서 다 소화되진 않습니다. 그 미진함이 있으니까 그 미진함을 안고 계속 공부해 나가는 거죠. 그러나 많은 부분이 확연해집니다. 옛날에 해결되지 않았던 이 여기서 말하듯이 겐지지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법문과 헤아릴 수 없는 이 신묘한 뜻 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거지. 저절로 경전과 어록을 보면 소화가 되는 것이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그냥 하고 있는 것이지. 이걸 뭐 굳이 이렇게 말로 표현했을까? 아, 이렇게도 또 얘기할 수 있겠구나.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구나. 아, 이거는 조금 너무 나갔네. 아, 이건 또 너무 좀 방편을 너무 좀 세게 썼네. 너무 낮은 수준의 근기인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편을 썼네. 아, 이 경전은 좀 방편이 좀 심한 방편을 썼네. 뭐 이런 게 보이는 것이지. 그 말 그대로 이해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이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경전이지. 경전을 말 그대로 언어 그대로 100% 진리라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문자 그대로 진리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종께서 일체 중생들을 두루 관찰해 보니 모두 다 열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고 하셨고, 보세요.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일체 중생들을 두루 관찰해 보니 모두 다 열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 제 말이 아니고 경전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깨닫고 나서 갖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열의 지혜와 열의 덕상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다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의 상호를 갖추고 있고 부처님의 마음을 그대로 쓰고 있다. 제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처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귀로 듣는다고요? 내가 내 귀로 듣는다?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부처가 듣는 것이지, 자기 진정한 마음이 듣는 것이지. 귀는 들을 줄도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귀가 듣는 거면 항상 들어야 돼요. 귀가 듣는 거면 귀는 듣는 기능을 한다. 얘는 원래 듣는 기능을 하는 애야. 얘가 듣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진짜 맞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두두두두두 하는 소리 들리시나요? 저 뒤쪽에서? 근데 제 설법 듣는 동안은 저거 못 들었잖아요. 지금 마음을 기울이니까 듣잖아요. 귀가 있는데 왜 못 들었죠? 귀가 듣는 거면, 귀는 들리면 다 들어야죠. 내가 잠시 딴 생각하고 있으면 옆에서 불러도 못 듣죠. 귀가 듣는 거면 부르면 들어야죠.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누가 불러도 못 듣잖아요. 귀가 듣는 거면 귀가 있으니까 들어야죠. 귀가 듣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듣고 자기 부처가 듣는단 말이에요. 이 식이라고 해서 안식, 이식할 때 귀의 의식, 귀의 의식은 그걸 듣고 해석하고 판단해요. 그게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 아 이건 무슨 소리구나, 듣고 이건 무슨 소리구나, 이건 무슨 뜻이구나, 이렇게 헤아리는 걸 듣는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헤아리기 이전에 듣는 게 먼저잖아요. 여러분들은 듣고 나서 무슨 소리인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해하기 이전, 분별하기 이전에 듣는 능력은 타고난 거예요? 배워서 안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깐난 애기 태어나자마자 응응이 하는 깐난 애기가 여기 있어요. 제가 죽비를 한번 딱 칩니다. 여러분은 죽비 소리라고 해석할 줄 알죠, 그죠? 깐난 애기는 죽비 소리라고 해석은 못해요, 분별은 못해요. 근데 깐난 애기도 딱 치면 옆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는 사실은 알아요. 깐난 애기만 아느냐? 옆에서 자고 있던 고양이도 옆에서 딱 소리가 나면 알아요. 배워서 할까요? 본래 갖춰진 것일까요? 본래 갖춰진 거예요. 본래 갖춰진 자기 성품이 보고 듣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고 해석하고 듣고 해석하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하는 육식, 이 식을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다 보니까 그게 나다라고만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인 삼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인식이, 의식이 발동되기 이전에 그냥 보고 그냥 듣는,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듣는 봄, 내가 저것을 본다, 이건 해석이에요. 실제로는 내가 저것을 본다라는 경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봄 그 자체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내가 저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8개의 교리예요. 18개의 교리는 뭐냐면 연기법을 설하고 있거든요. 보는 내가 따로 없다, 보이는 것이 따로 없다, 보는 내가 보이는 것을 촉했을 때 일어나는 의식이 따로 없다, 18개가 따로 없다, 인연 따라 있는 것처럼 착각될 뿐이다. 여긴 내가 있고 여기는 보이는 대상이 있다라고 착각 망상이 일어날 뿐이다. 그건 다 망상이다. 진짜 아니다.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고 교리거든요. 그것 이전에, 그러나기 이전에 늘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진정한 자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늘 쓰고 있는 마음. 또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이 일으킨 수많은 허망한 생각과 환화들이 모두 열애의 원각 묘심에서 나왔다고 하셨다. 여기서는 원각 묘심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똑같은 마음, 부처, 본래 면목, 주인공, 불성, 해탈, 열반, 이걸 여기서는 또 원각 묘심이라고 써본 겁니다. 무슨 말을 써도 상관없어요. 원각, 원만한 깨달음이다. 원만한 깨달음인데 신묘한 본 마음이다 말이죠. 왜 신묘하다고 했느냐? 이 생각으로 해야 돼서 알 수 있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마음이지라고 해석하는 그 마음이 아니다. 이게 신묘하다, 신통방통하다, 신비하다, 막 불가사의하다. 눈으로 보거나 해석하거나 만지거나 이럴 수 있는 뭔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원만한 깨달음은 아주 신묘한 것이다. 그래서 원각 묘심이라고도 합니다. 이 마음 자리를. 그래서 일체 중생이 일으킨 허망한 생각과 환화들이, 우리가 일으킨 모든 생각, 환화는 뭐가 환화인지 아세요? 환영이고 거짓된 화현에서 나타난 거짓된 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이 몸뚱이 환화입니다. 환과 같은 거예요. 거짓되게 화현돼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드러난 것 뿐이에요. 인연 따라. 나뿐 아니라 너도, 세상도, 우주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전부 다 환화 같은 거예요.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으키는 허망한 생각도 실제가 아니고, 물질도 실제가 아니고, 마음도 오온 18개가 다 실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열애의 원각 묘심에서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그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드는 것처럼, 바다 위에 파도가 치는데 파도를 보고 나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야, 저 파도는 멋있다. 야, 나도 저렇게 멋있게 되고 싶어. 이 파도는 저 파도를 부러워하고, 큰 파도와 작은 파도가 있잖아요. 이 파도들이 전부 다 제각기 자기인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다, 너다, 남자다, 여자다, 나이가 많다, 작다, 부자다, 가난하다, 우리는 서로 나누고 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전부 다 파도일 뿐이에요. 근데 파도가 곧 바다잖아요. 파도가 곧 바다이듯이 내가 만든 모든 파도, 분별된 모든 것들, 모든 파도가 전부 다 그대로 원각 묘심이에요. 그대로 바다란 말이에요. 바다가 원각 묘심이고, 내가 만들어낸 수많은 망상들이 파도예요. 내가 만들어낸 수많은 환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물질 세계, 마음 세계, 물질적, 정신적인 일체 모든 있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 나에게 인식되는 있다고 여겨진 모든 것들 전부 다 환화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내가 조작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우주의 창조주예요. 여러분을 빼고 다른 창조주가 없습니다. 어떤 창조주가 나를 만들었다? 나는 창조주에게 복종해야 된다? 여러분이 바로 그 창조주입니다. 그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 진정한 나, 진짜 나, 열반짜리, 마음짜리, 그 자리에서 산도, 들도, 바다도, 강도, 너도, 나도, 하늘도, 우주도, 구름도, 온 세상이 촥 펼쳐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펼쳐내고 있잖아요. 생각을 일으킬 때 그 모든 걸 펼쳐내잖아요. 생각을 일으켜서 과거도 펼쳐내고, 미래도 펼쳐내고, 우주도 펼쳐내고. 여러분 남편 아닌데요? 제 남편은 집에 가면 진짜 있는데요? 내가 만든 게 아닌데요? 나한테 잘하는 남편, 아니면 나한테 아주 틱틱거리고 못하는 남편, 그 실제 있는 남편인데요? 내 남편 진짜 성격이 안 좋은 남편 진짜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남편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창조한 남편이에요. 자기가 성격 나쁜 남편이라고 내가 창조했어요. 나에게만 성격 나쁜 남편이에요. 다른 사람에겐 훌륭한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이 남편을, 그래서 우리 마음 공부하는 많은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런 얘기 하세요. 마음 공부하기 전과 후
탁 달라진 거. 첫째, 당장 나와 인연 맺은 가족, 아내, 남편 너무 사랑스러워졌다. 옛날에 그렇게 꼴보기 싫던 놈이 지금은 이렇게 예뻐 보이고 정말 고맙고 눈물 나도록 고맙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전엔 나에게 내가 이 사람을 나쁜 놈 이렇게 창조해서 그 창조한 그 남편을 내 남편이라고 알고 내가 데리고 산 거예요. 그건 사실 그 남편을 데리고 산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그 남편에 대한 이미지를 데리고 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내 마음이 바뀌니까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건 남편이 바뀐 겁니까?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남편과 산다, 자식을 데리고 산다, 이 세상을 산다. 세상은 무슨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다, 아니 우리나라는 살만한 곳이다. 그 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런 우리나라는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다 내가 창조한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온갖 묘심에서 나왔어요. 그 모든 분별도. 분별이 그대로 번뇌즉 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번뇌가 그대로 볼이다. 깨달음의 이 마음자리에서 나왔어요. 어디로 돌아가요? 이 마음자리로 돌아가요. 내가 잠깐 생겨났다 사라진 것을 실제라고 믿으면서 집착하는 순간 그게 이제 실제인 것처럼 착각되기 시작하고 실제하는 무언가로 내 인생에 등장을 해가지고 그게 나를 묶기 시작합니다. 괴롭히기 시작해요. 나에게 괴로움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내가 만든 괴로움입니다. 원래 공해요. 텅 비어서 공합니다. 실제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실제라고 힘을 쓰려주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실제화한 거예요. 내가 실제화. 그게 일체 유심주의 소색이에요. 이 말이.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지었다. 마음. 원각묘심이라는 이 한 마음에서 모든 세상이 우주가 나온 거예요. 내 우주가 나왔어요. 내 마음에서 내 우주가 나온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린 것처럼 본래 정해져 있는 우주에 내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나면 간다. 그게 아니고 내가 이 마음을 지금 여기서 만들어요. 매 순간. 지금 여기서 내 마음을 동시 창조를 시키잖아요. 인과가 지금 여기 딱 동시에 갖춰져 있어요. 인 따로 과 따로 아니라요. 여기에 딱 있어요. 목전에, 목전사. 목전에 진실이 100% 드러나 있어요. 둘러다닌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마음 하나 깨달으면 온 우주 전체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지혜가 나에게 갖춰져 있는데 어디 딴 데 가서 어디에 가서 도대체 이 법을 찾겠단 말인가요? 그러므로 이 마음을 떠나서 따로 이룰 수 있는 부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하십시오.